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앞으로 항상 카메라를 지나가시는 우리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랬나요?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항상 보면 광고 앞을 지나가세요. 카메라 앞으로.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좀 신경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신다고 남양유 불가리. 예. 우리가 이제 딱 그 뉴스 나온 날 아침에 검증을 한번 했거든요. 네. 아, 자체 그렇구나. 검증했어요. 예. 불가리아 몇 명? 딱 불가리아 하루 확진자 2,000명. 아. 네. 사망률 이런 건 저희가 검사해갖고 우리가 야, 불가리아 이렇게 불가리스 이렇게 아니 불가 요거트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걸리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그 요즘에 좀 예.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굉장히 마음이 좀 조급하신 것 같고 기업들도 되게 조급한 것 같아요. 뭔가 빨리 결과를 내놓고 보여줘야 그러니까. 된다라는 압박이 좀 있나 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주식 투자들도 좀 덜 하시고 코인으로 많이 가신대잖아요. 예. 그래서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그냥 재미로 만든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거기가 예. 코스피 거래 대금을 넘어섰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도지코인만? 도지코인만 하루 평균 거래량 17조 원, 코스피는 15조 원. 그래서 마음들이 다들 급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저런 그 사고라고 해야 되는지 뭐 해프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밖에서 보기에는 해프닝이지만 실제로 거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럼요. 투자 손실이 되거든요. 한 이틀 만에 한 25% 날려봐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전에 그 이른바 애플카 사태라고 불렸던 그 현대차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확인되지 않은 뉴스 아니면 약간 과장된 뉴스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출렁이는 경우일 텐데. 그렇죠. 그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발표를 했다고 하고서 파장이 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 사건은 13일 날 있었는데 그 의과학연구소를 주관으로 해서 불가리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거 독감이죠. 독감은 99.99%가 사멸을 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77.78%가 저감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임상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 동물 실험도 아니고 그냥 세포 단위에서 일어났던 실험인데 딱 이 처음 이 뉴스 나자마자 제일 먼저 보셨던 것도 다 대부분 주가였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코로나19 관련한 어떤 기대감을 부추겨서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주가를 저도 그날 같이 보면서 그 금융감독원에도 연락을 해보긴 했는데 이게 질이 되게 안 좋아요. 패턴을 보니까. 그러니까 뉴스가 발표된 게 4월 13일 오후 3시경이거든요. 네. 근데 남양유업 주가는 거의 뭐 30만 원대에서 거의 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4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움직였더라고. 금요일이에요. 네. 그럼 이날 9%가 올랐고 12일에도 7% 올랐고 정작 발표한 날이 됐을 때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장마감되고 그 다음날 상한가 찍고 내려왔는데 한 49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무려 63%가 오른 거예요. 아, 진짜 많이 올랐네. 예, 그거 만약에 고점에 잡으셨던 분 있으면은 정말 손실이 반토막,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는데 그 내용만 보도 알겠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당연히 조사를 할 것 같고
뭐 아시다시피 이 연구가 남양유업이 의뢰를 해서 뭐 했던 연구고 연구비도 남양유업이다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그 단체도 뭐 남양유업이랑 같이 처음에 뭐 불가리스 만들고 뭐 이런 데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발표하신 분이 남양유업 연구소장이세요. 그 현직 소장님이 하셨던 건데 네. 그 외에 뭐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다른 발표들도 같이 하긴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은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뭐 이거는 세포 단위 실험이니까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조금 과도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그 연구 용역을 받으면서 그 의뢰비에 자신의 전문성을 조금 이렇게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 때문에 굉장히 좀 씁쓸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봤을 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4월 9일인데 이날 남양유업에서 그 13일 날 이거 한다고 네. 그 홍보 자료를 냈어요. 9일에 예. 발표한다고? 예. 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네. 언론사 초청을 한 거죠. 네. 이날 행사 할 거니까 좀 와주세요. 이렇게 초청을 한 건데 그 행사 제목이 뭐 코로나 이런 게 써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아, 9일에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쪽 업계에 언론계에 있는 입장에서 조금 씁쓸한데 조사해보면은 기자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같이 이 판에 껴든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날 홍보 자료를 뿌렸으니까 네. 그 물론 그 뿌리는 단계에서 연구단에서는 정보가 안 샜더라도 이거를 밖에서 뭐 이런 행사 있으니까 오세요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남양유업 내부자들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자료를 받았던 기자 뭐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뭐. 그냥 네. 상황 그 시점 자체가 조금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그 공개돼서 국내 최초로 확인됐다는 거는 4월 13일 날 2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뿌렸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건 식약처였는데요.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 행위로 이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내용은 그 뭐 동물이나 임상 시험 거치지 않고 시험 결과 발표한 것 자체가 근데 뭐 세포 그게 뭐예요? 그 실험이. 그러니까 세포 단위.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약품이라고 하면은 네. 이게 약으로서 효과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뭐 동물에다 먹이고 실험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세포를 추출해서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불가리스가 입으로 먹는 거지 뭐 그걸로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인체 아니면 그 동물 실험이라도 먹여가지고 뭐 했다 그런 건 오케이인데 예. 그것까지도 문제지만은 예.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세포 추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가지고 그게 그러면 99% 되지 안 되나? 그러니까 남양유업에서는 소재가 아니라 완제품 형태로 항바이러스 연구 효과를 의미 규명했다는데 의미를 뒀다고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 제가 딱 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건강기능식품이든 식품이든 뭐가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다 불법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무조건 아, 그렇게 다, 얘기를 하면? 네,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건 효과가 있건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도 불법이고 거짓말 아니면 불법이에요. 그럼 의약품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무조건 의약품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이게 뭐 어디에 뭐가 효과가 있다 인체에 뭔가 변화를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 불법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의약품이니까 이건 식품이니까 예, 식품이 이번은 식품이고 이게 식품이 됐고 건강 기능 식품도 있고 화장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인체에 뭐 이렇게 뭐 좀 탄력을 좋게 한다거나 이런 이거 다 아닙니다. 근데 그 뭐 그렇게 선전 많이 하잖아요. 뭐 발라 주면 아니에요. 뭐.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시면 주름 개선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 아닙니까? 아 예. 정프로 님이 잘 아시네요. 뭐 광고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문구가 정확하게 보면 효과가 없다는 문구예요, 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효과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냥 딱 하나 기준 인체에 효과를 주는 거는 다 불법 아니면 거짓말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텐데 보통 이제 식약처 인증 뭐 이런 것도 안전성 인증이지 기능성 인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프로그램 전문가시네요. 광고 전문가니까 여기 저
신문 방송학 석사예요. 아 역시 가방끈도 기르시네. 예, 근데 어쨌든 발표 효과는 되게 즉각적이었어요. 그날 네. SNS에 뭐 불가리스 구매 인증샷 막 올라오고 네. 뭐 온라인 쇼핑몰 다 품절되고, 품절되고 뭐 편의점 매대 다 비고 막 그랬는데 이게 남양유업이 그 마케팅을 좀 이렇게 조급하고 좀 무리하게 하는 경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뭐 대리점 갑질 사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또 사장님이 물건 밀어내기 막 하고 그랬던 거. 거기다가 창업주 외손녀였던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사건은 기소되면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개선을 해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들은 좀 알겠어요. 근데 이 마케팅 방식이 이전부터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양유업이 지난해 아, 말에 맞아. 그 막 경쟁사 비방하는 댓글 올려서 이렇게 기소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에요. 그냥 뭐 메일유업 공장은 뭐 원전 옆에 있습니다. 뭐 이런. 아, 이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 뭐라고 하니까 네. 사과문이라고 올리면서 아니 뭐 그 메일유업 공장이 원전에서 4km 떨어져 있다는데 있어서 있다 그런 건데 아.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사과하겠습니다. 뭐 이런 네. 정도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 저 카제인 나트륨 만들었다고 네. 무슨 이제 커피인가 뭐 팔면서 커피 믹스. 예. 네. 우리는 남양 거는 뭐 카제인 나트륨이 안 들어 이름이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카제인. 예. 네. 근데 나트륨. 원래 우유에 다 들어 있대 그게. 네. 그리고 동서식품 네. 맥심 화이트골드 카제인 나트륨이 들어있다고 네. 이걸 얘기하면서 사실 그때 점유율을 조금 높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남양유업은 지금 말씀하셨던 유제품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게 자기들도 그 분유하고 유제품 팔잖아요. 여기 다 있다고 자기네들이 무해하다고 주장을 하고서 물론 문구를 보면은 뭐 이게 유해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맞아요. 뭐 들어있다 우리 건 없다 뭐 이런 식인데 맞아, 근데 맞아. 이게 왜 그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가를 보면서 네. 이게 저 기자들도 지금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그 남양유업 회장님이 있어요. 홍원식 회장님이라고 있는데 회장님? 네. 그러니까 이분이 2000년대 초반에 공장 지을 때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좀 구속이 되면서 배임수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그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는 거는 주주로서의 주주는 맞지만 대주주는 맞지만 네. 경영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2013년 갑질 사태가 났을 때 뭐 사과해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대표이사가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왜 회장은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 회장 호칭 자체가 그냥 직원들이 부르는 호칭이고 이분은 공식적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회장인데 직함은 없고 근데 이분이 자꾸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보인다는 정황은 그 경쟁사 비방글 같은 거를 올렸을 때 그 같이 수사를 받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라는 것들의 정황을 봤으니까 경찰이 계속 수사를 같이 했던 거죠. 진술을 할 때 여기요 이렇게 했겠지. 아, 손가락으로만 그냥 임원 부르니까 여기요 대표이사도 부르니까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었고 이전에 커피 믹스 할 때 그 원두 커피 중에 제일 좋은 커피가 뭔가요? 원두 커피 중에? 네, 운조 커피 아닌가요? 아, 그건 뭐 그건 의심할 네. 이유가 없죠. 근데 네. 인스턴트에서는 카누가 아, 우리 저 공기자. 네, 카누가 제일 많이 팔리나요? 네, 카누가 제일 많이 팔리는데 네. 그때 그 매일 남양유업에서 이거 한번 조전을 해보려고 루카라는 커피 상품을 내놨어요. 아, 나왔어, 루카 나왔지. 네. 그러니까 루카, 카누 이름 뒤집어인 거잖아요. 아 그러네. 카루. 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카페루카라는 다른 회사가 상표권을 걸어가지고 이게 없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마케팅 방식이 영 좀 그래요. 아 맞아요. 그 욕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함의를 주냐면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기업이 이렇게 마케팅을 했을 때 주가가 출렁거려 갖고 주주들이 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G 그러니까 ESG에서 S나 G 쪽에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소셜. 예, 소셜하고 지배구조. 네. 의사결정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측면에서 보통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이사회 내 그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는 게 ESG의 어떤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네. 그리고 소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되게 보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양유업의 주가가 예전에 거의 100만 원 가던 회사예요. 아우, 황제주였죠, 이게. 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개별 주가가 100만 원 가던 회사가 지금 한 네. 30만 원대까지 거의 70%가 내려와 있다는 무슨, 거잖아요. 뭐냔 말이 주주가.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투자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ESG가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뭐 좋은 일 좋은 일 하자 뭐 이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또 그렇게 그 거의 뭐 100만 원 가던 주식이 거의 30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내려와 있는 거고. 네. 사실 남양유업이 그 전에 한 독보적인 1위였다가 거의 2014년 이후에는 메일유업한테 밀려서 2등으로 내려간 적이 대리점 굉장히 갑질 오래됐어요. 이후에 2013년도에 최고가가요 117만 5천 원이에요. 지금 얼마냐? 에? 32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 토막 난 거 아니야 거의. 그러니까 단순히 이벤트로서 한번 욕 먹고 넘어가고 이게 그 전에 뭐 불매 운동하다가 뭐 한국 사람 불매 운동 한두 달 지나면 다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러니까 뭔가 나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ESG가 그냥 착한 거 하자.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ESG가 큰 영향을 주진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뭐 노이즈 마케팅 해가지고 주가 올린 다음에 거기서 뭐 이렇게 수차익을 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중기적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이런 일들이 생기고 더 큰 문제는 이런 회사들이 중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길게 투자하는 수급 세력들이 안 들어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기관이 안 들어오는 건데 사실 연기금은 남양유업 주식 한 6% 정도 들고 있는데 여기서 뭐 배당 잘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 비공개 비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을 했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지수 따라가려다 보니까 사긴 샀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쟁사인 메일유업은 오히려 주가가 막 오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메일유업도 그런 거 치면은 다 못 받아먹은 거야.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역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당시에 2000 뭡니까 2018년도에 10만 2천 원인데 지금 7만 6천 5백 원이야. 맞아요. 이것도 예. 유제품 자체가 이제 소비가 좀 줄고. 아, 여기는 또 사업 당혹하면서 뭐 잘 된 거 못 된 거 이렇게 해보면 예.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 메일 유업도 잘하는 회사라고 평가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남양이 워낙 이런 일들을 좀 반복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좀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큰 긴 시계에서 두 가지 포인트 아까 잡아드리면 처음에 기업들이 되게 조급하다. 그리고 남양유업의 ESG가 분명히 이제 효과로도 투자의 효과로도 나타나고 있는 그렇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급하게 활동하는 게 지금 남양유업만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는 포스코가 35조 원 리튬 광산이 있다고. 아, 그렇지. 예. 그래갖고 그 얘기 했다가 네. 그 아르헨티나 염호를 3천억 주고 샀는데 35조 원이 됐더라. 네. 그래갖고 그 다음날 막 포스코 관련 계열사들 상가 가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그때 사갖고 무슨 이벤트가 발생한 게 아니고 2018년에 샀는데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220만 톤에서 1350만 톤이더라. 이게 작년 뉴스입니다. 작년? 예. 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리튬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요새 다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톤당 5,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두 배가 됐어요. 리튬 가격이. 네. 그랬더니 그 시황에 리튬 가격 올랐다고 거기다 곱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냥 리튬 가격 오른 거에다가 몇 톤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곱하기 해서 얼마다? 예. 근데 그게 왜 뉴스는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자꾸 보이려고 하는 오버하는 거죠. 아, 이건 어디 포스코 쪽에서 낸 거겠죠? 그러면 포스코 혹시? 쪽에서 내고서 갑자기 그때 그 장 이후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리고서 이게 그 저기 장외 가격이 막 폭등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다시 다 연락 와가지고 아유 뭐 그 가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뭐 얼마 가치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매출 추정을 해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더라 뭐 이렇게 계속 톤다운을 많이 시키려고 했어요. 너무 뜨거워지니까. 예. 근데 그때가 또 이제 뭐 최정무 회장 연임권도 있고 뭐 그래서 임기 이제 다시 시작하냐 마냐 가지고 얘기하던 때잖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단기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결국 그 변동성을 키워서 주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새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자꾸 뭔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데 네. 요새 SK가 뭐 거의 투자사라고 자신들을 수식하고 있는 SK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요새는 그냥 공식적으로 보도자료에 그렇게 수식어를 씁니다. 투자 전문회사 SK 이렇게 써요. 투자 전문 지주회사라고 하죠. 예. 네. 그러니까 그랩에 2,500억 투자했는데 상장 가치가 44조 원이라 자기들이 한 두 배 반 먹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자기네들 뉴스를 같이 엮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되게 이게 사실 그랩이 아직 상장을 한 것도 아니고 네네. 근데 사실 저는 그랩은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투자를 하고 SK가 잘 투자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44조 원도 굉장히 싸 보이고 상장 이후에 저는 그랩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여기가 SK 지주회사가 무슨 개인 투자자 트레이딩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해갖고 또 그날 같이 냈던 거는 뭐 지난번에는 뭐 이스라엘 빅데이터 기업에 120억 투자했는데 한 두 배는 먹었다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로 내요. 그리고 전에는 뭐 플러그 파워라는 수소 업체를 1조 6천억 원어치 샀는데 일주일 만에 2조 원 넘게 벌었다. 일주일 만에. 네네. 이게 보통 우리가 종목 게시판에서 보는 거잖아요. 인증 뭐 형 인증한다 뭐 그러고 뭐 200% 수익 인증. 수익 인증 2조 숫자 동그라미 몇 개 뭐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계좌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고. 예. 그러면서 뭐 240% 올랐다는 건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반대로 보면은 그 플러그 파워 회계 부정 이슈 생겨가지고 지금 SK가 샀던 가격 이하로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물론 뭐 SK가 신의 손인지 뭐 플러그 파워 지분 샀던 SPC 지분 뭐 중간에 판다고 뭐 얘기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좋은 일, 뭐 그러니까 잠깐 시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을 가지고 자기 치적이라고 저 공개를 하는데 이전에 한화 같은 경우도 수소 트럭 니콜라 1,200억 투자했다고. 네네네. 주가 오르니까 뭐 아 이거 뭐 시세 차익만 하더라도 아버지 가지고 있는 네. 한화 시가총액 한화 시가총액이 2조 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시세 차익만 1조 8천억 원입니다. 뭐 김동관 부회장 부사장의 뭐 해안으로 뭐 하나의 뭐 지배 구조가 투명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오는 말이 이제 뚝심 나오죠. 뚝심 나오고 미리 선견 지명 뭐 이러고 하는데 선견 지명. 그리고 다들 아시잖아요. 니콜라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이거는 진짜 정말 사소한 이벤트인데 폭스바겐이 만우절날 볼츠바겐으로 이름 바꾼다고 했다가 아, 진짜 그거 뭐예요 그거? 그거 심지어 대만 그 독일 지수가 움직였습니다 그날. 독일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올랐어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거든요 폭스바겐이. 네, 네. 글로벌한 상황이군요 지금. 네. 근데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생각보다. 위험해요. 이거 예. 금융당국에서 조사받고 그러면은 이전에 뭐 테슬라 머스크 CEO 자기 뭐 회사 판다 그랬다가 자기 그 이사회 의장에서 쫓겨나고 이사회에 SEC 추천 이사 두 명 들어오고 2천만 달러 벌금 낸 적도 있거든요. 아 머스크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그 자신들이 그 자본시장의 제도를 건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이게 예전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 때문에 막 싸운다고 뭐 회사 팔겠다, 뭐 자사주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 당시에 그 뭐 공매도 세력 좀 조사해 주세요 막 하면서 엄청나게 의뢰를 했었는데 그때 금융당국이 공매도 세력에 대한 조사를 벌였을 때 공매도 쪽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서정진 회장 쪽에 시세 조정 주문이 있다고 반대로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검찰에 그서는 약식 기소로 결론을 내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되게 그 위험합니다.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고 개인들도 아 주가만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좀 리스키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런 상황을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주주들도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서로들 조급한 것 같고 기업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류의 발표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권리자처럼 이렇게 이제 이걸 바로 잡아주시면 좋은데 그냥 받았으니까 또 네? 검증을 안 하고 그냥 받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소비자 아니 누구야 개인 투자자들이 뭘 믿어요? 그냥 언론에 나오면 언론을 믿게 되지. 그걸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다 구분해서 합니까? 그리고 이런 정도로 회사가 연구소 영역을 줘서 발표를 하고
네? 그걸 다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뭐 1, 200개 언론사가 다 거의 비슷하게 썼는데 예.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게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생각하시면은 그런 뉴스를 접하실 때 그 보통 그 미디어 레터러시라 그러는데 기사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공부하는 법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보도 자료가 나오면은 처음에는 일단 기자들도 처리를 한 다음에 취재를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야 이거 진짜 맞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몇몇 기자들은 야, 기사 아닌 것 같아서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쓴 거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쓴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돼 있을 때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기사 나왔으니까 믿는다라는 거는 누구도 보호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 나왔을 때, 근데 사실 이런 보도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 주가 오르겠다 빨리 사야지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사실 그. 경제기사 읽는 거,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면에 있어서 경제기사 읽는 법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렇게 아침 시간에 좀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루즈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기업이 정말 작정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했던 사업 계획들도 틀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단순히 보도 한 줄 나왔을 때 주가 당일날 움직이는 것을 베팅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 투자가 기업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야 이런 건 호재 뉴스 아닌가라서 뭐 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아까 보시다시피 그 뉴스만 하더라도 당일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9일날부터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야. 이런 부분들이 아 제가 오늘 좀 민망하네요. 언론 쪽에서 뭐 그렇게 아니 언론도 그런데 네. 그 이거 작전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작전일 가능성을 높다고 보진 않아요. 왜? 어, 그래요? 예. 네, 근데 이게 그 금방 그렇게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이런 뉴스들이 뭐 정말 회사가 굉장히 오래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데 연구개발 용역 맡기고 그러는 게. 돈도 들고 회사 돈 네. 들어간 거 아니에요. 회사 그러니까 돈. 회사 돈으로 해서 그 되게 오랫동안 몇 개 여러 군데의 연구소에다 용역을 맡겨서 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회사가 작전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특정한 뭔가 맥락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회사에 뭔가 주가를 올려야 된다는 이벤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더 이게 바로 검증이 안 되고 조금 더 오래 가야 되는 게 있다거나 이런 식이 있을 때 회사 쪽에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거는 단기성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기의 주가의 변동성의 움직임이 있을 때 네. 미공개 정보라든지 아니면 부정 거래라든지 아니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같은 걸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어쩐지 이렇게 너무 안 치밀해 보이더라. 치밀함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우리 저 댓글에 네. 질문 고만할래. 그러니까 권 기자 계속 얘기하다 보면 권 기자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고만하라는 거야. 더 하는 걸. 네. 권 기자님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냥 뭐 시간 조금 남으면 하려고 잠깐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 주제만 그냥 말씀드리면은 네. 오늘 상하이 모터쇼 올리거든요. 네. 자동차. 거기서 제네시스 전기차 공개될 거예요. 근데 물론 거기에 그 다양한 사양까지 나오진 않을 건데 세단이죠 세단. 예예. 예. 근데 여기가 그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기술을 집대성한 차가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통합제역이 2세대 모델도 들어갈 거고 오늘. 예, 오늘 발표되는데 아 이게 이런 사양들이 다 나오진 않을 겁니다. 예. 그냥 뭐 모양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냥 모습을 보면서 그 현대차가 앞으로 추구하고 있는 자동차 그 미래 모빌리티 방향성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될 것 같고. 지난주에 현대차가 SK랑 그 배터리 하이브리드 배터리 만들기로 공동 개발했다는 뉴스 있거든요. 네. 그건 제대로 된 거예요? 네, 그거는 뉴스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면은 네. 공동 개발이라고 표현은 돼 있는데 사실은 자체 개발 배터리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현대.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쪽에서 개발한 배터리를 최적화시키는 정도로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현대차가 그동안 연구하고 있었던 배터리를 그 직접 자신들이 저기를 하고 뭐 직접 설계하고 소재 검증하고 적용 비율 같은 것도 다 현대차가 컨트롤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도요타 아니야 폭스바겐이나 테슬라가 자체 생산한다고 배터리 했을 때 현대차도 자체 생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거기에 1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1.5kW씩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네. 70kW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해서
자체 생산 그러니까 자체 개발 배터리를 시험해 보는 단계라고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역시 또 후끈하게 달려주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또 다른 유튜브도 하고 계시죠? 아 예 발치강 경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내가 나갔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더라. 나 딴 데 나가면 많이 나오는 편인데 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 게 내가 좀 미안한 거야. 그래서 뭐 생각이 있었으니까 나를 불렀을 텐데. 아 천 단위가 뭡니까? 지금 만도 안 나왔어 지금. 아 웬만하면 몇십만 나오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 김프로님에서 절대 3프로TV에서는 볼 수 없는 김프로님의 속내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네. 내가 뭐 하려고 했더니 그걸 완전 또 페북에 써가지고 빼박하게 됐더만. 좋은 자. 일 하신다고 합니다. 네. 자 시간 되시 봐주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 의리 아니까 의리. 아 예. 발칙한 경제. 발칙한 의리. 예 유튜브에서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